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제 촬영이고요. 제 촬영입니다. 저희는 이미 한번 만나봤던 장비긴 하지만 지난 시간에 지금 방영은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파일이 날아갔기 때문에. 네. 제가 했던 얘기가 어떤 얘기였냐면 JHS에서 퍼즐 시리즈가 출시가 됐습니다. 퍼즐 시리즈가 출시가 되면서 저희가 이제 퍼즐 이펙터 타임즈에서 퍼즐 리뷰를 할 때마다 진성 퍼즐 팬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죠. 쟤네는 퍼즐을 왜 아답터를 꽂아서 파워 서플라이에 연결해서 사운드를 들려주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맞아요. 실제로 이 퍼즐 매니아들은 제가 이따가 쭉 읊어드리겠지만 퍼즈가 워낙 예민한 맞습니다. 페달이기 때문에 이 전원 공급 방식에 있어서도 진성 퍼즈 매니아들은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가 퍼즈 시리즈를 다루면서 이 볼 투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퍼즈들을 좀 모아서 볼 투어에 연결해서 사운드를 들려드리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게 입고가 됐기 때문에 퍼즈가 60년대 초반 발명된 이후 기타 연주자들은 완벽한 퍼즈 톤을 얻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듀얼홀맨은 트랜지스터를 식히기 위해 세션 사이에 퍼즈 페달을 냉동고에 넣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맞아요. 로저 메이어는 핸드릭스의 퍼즈 페이스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세심하게 모디파이했다고 합니다. 이런 신화적인 방법 외에도 가장 널리 알려진 트릭이 있는데 바로 죽어가는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퍼즈 회로와 같이 본질적으로 단순한 장치는 수신하는 전압의 양에 매우 민감하므로 전원 공급 장치의 전압이 변경되면 톤이 크게 달라집니다. 기타리스트들은 결국 퍼즈 페달의 최적 지점을 찾기 위해 소모된 배터리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JHS는 이런 방법의 아이디어를 얻어 볼투어를 제작하였습니다. 전원 공급 장치와 페달 사이에 연결만 하면 입력 전압을 정밀하게 트리밍하고 소모된 배터리를 사용한 사운드로 완벽하게 재현한다 라고 합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JHS의 퍼즈 시리즈의 볼투어를 연결하여 사운드 변화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입출력 단자가 있고요. 파워 서플라이라든지 아답터에 연결을 해서 전원을 공급을 하고 여기서 이제 퍼즈로 전원을 다시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노브를 돌려가면서 전압량을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퍼즈와 가장 잘 맞는 사운드를 찾아서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혹은 연주자가 나는 요 정도가 딱 맞아. 혹은 이 퍼즈는 배터리가 다 방전이 되어야만 좋은 소리가 난다라는 전설은 있지만 나는 요 정도면 딱 좋은 것 같아. 조절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가장 좋은 건 또 뭐냐면 단순히 이 퍼즈뿐만 아니라 아날로그 페달, 오버드라이브 페달 같은 경우도 배터리로 구동을 했을 때 좀 떨어진 배터리를 구동을 했을 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날로그 딜레이 얘기 많죠. 배터리가 많이 달았을 때 아날로그 딜레이 사운드가 그렇게 좋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 멋진 맞습니다. 아이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두 대의 퍼즐을 한번 테스트를 해볼 텐데 하나는 네. 슈프림이고요. 네. 하나는 크림슨입니다. 네. 그래서 사운드의 변화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앰프는 마샬이고요. 네. 이게 이 슈프림에 지금 볼트를 끄고 있기 때문에 9볼트 전압이 들어가 있는 네. 상황입니다. 이제 전압을 좀 더 올려주세요. 요 신기하죠? 전압을 더 올려주세요.
실제로 이 무대 위에서 페달보드를 배터리로 운영하는 연주자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 페달을 한 두 개 정도만 가지고 다닐 때 배터리를 항상 사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인풋 단자에다 잭을 꽂아놓으면 계속 방전이 돼요. 그죠. 방전이 되면서 이 어느 날 무대 위에 올라가서 밟았는데 이제 LED가 쨍하게 이제 빨간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맛이 가 있죠. 그쵸? 약간 아 나 힘들어 하는 게 보여지는 나 죽기 직전이야 지금. LED로 판단이 되는데 재밌는 점이 이 볼트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낮추면 LED 색깔이 이렇게 변합니다. 나 힘들어 힘들어.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연결된 이펙트의 LED도 같이 맞아요. 불이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습니다. 다음은 크림슨에 연결을 해서 오리지널 9볼트 전압이 좋습니다. 조금 더 줄여볼까요? 이 소리 너무 매력적인데? 더 올려 주시면 또 이렇게 쳐 볼게요 또. 좀 더 올려 볼게요 이제. 확 올려 볼게요. 이제 해보고 싶은 거는 네. 현 PD님이 저는 실시간으로 칠게요. 지금부터는 네. 현 PD님은 그냥 계속 줄여볼 거예요. 네. 참 매력적이네. 장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소모된 배터리를 항상 챙기고 다니시면서 이 전압 체크를 하시면서 체크기까지 가지고 다니면서 쓰시겠다 그러면 말리진 않겠어요. 말리진 않겠지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어떻게 보면 퍼즈는 좀 종교예요.
종교기 때문에 솔직히 맞습니다. 종교기 때문에 이 존중을 합니다. 이 배터리를 반드시 써야 되고 이 배터리를 정말 기가 막히게 관리를 하시면서 쓰시는 연주자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안 되기 때문에 추천을 못 드리겠지만 정말로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JHS이기 때문에 만들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이전에도 바이어스 노브를 돌리면서 사운드를 최적화 시켜서 할 수 있는 타입의 퍼즈들이 많이 나왔어요. 현대적인 퍼즈들 중에서는. 근데 얘는 아예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외부에 연결해서 실제로 오는 전압을 줄여버렸죠. 다양한 퍼즐을 연동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날로그 페달에는 어떤 페달이든 다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재밌는 아이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퍼즐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한 번 정도 구매를 하셔서 써보시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별로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웬만한 중증 환자들이 아닌 이상은 정말 만족하면서 쓸 수 있는 최고의 옵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게 글쎄요. 그러니까 이 현피디님의 말에 그 살을 조금 더 보태자면 퍼즈는 사실 저는 저도 또한 저 또한 아직 잘 몰라서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확실히 좀 종교 같은 어떤 그 무한 믿음 있죠. 의 부분에 어떤 영역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빈티지에 대한 거는 더더욱 확고하고요. 그리고 이제 복각이 되더라도 어떠한 소자와 회로를 선 이제 회로를 선택을 해서 만들었는가 그리고 케이스 또한 무슨 재질로 만들었고 만들었는가. 이제 크기 사이즈가 어떤가 뭐 이런 너무나 많은 그 뭐라 해야 될까 이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그거를 제가 뭐 그거 때문에 진짜 같은 소자에 뭐래도 정말 케이스 소재가 바뀌면 소리가 바뀌 제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영역의 포지션도 아니고 제가 뭐 QC를 어떤 이펙터 회사에서 QC를 보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알 수 없지만 뭐 카더라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그거는 뭐 제가 뭐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해외에서는 이미 하고 있겠죠. 영어가 좀 되시는 분들은 실제로 그걸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해외 출장도 많고 해외 출장을 하면 이제 공연 때문에 투어를 많이 가고 그러면은 특히나 이제 그 지역을 갔을 때 이제 악기점 같은데 좀 많이 들리는 네. 편입니다. 근데 실제로 뭐 제가 갔던 나라 중에서는 이제 뭐 물론 당연히 뭐 미국이 최고겠죠. 근데 미국에서는 사실 좀 가볼 기회가 없어서 못 가봤는데 가까운 나라 일본에만 가도 여러분 미국에 못지않게 정말 맞죠. 많죠. 빈티지 악기가 미친 듯이 있습니다. 좀 뭐 미국 땅덩어리 훨씬 넘어서 갈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가장 가성비 있게 갈 수 있는 거는 전 세계에서 저는 일본이 최고라고 맞습니다,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러면 일본에 가서 정말 수많은 빈티지 악기들을 구경도 하고 실제로 이제 막 오리지널 빈티지 퍼즈도 많이 이제 쳐보고 이제 연주해 보면서 이건 뭐지? 라고 제가 정말 퍼즈를 몰라서 그런 건지 그냥 돌아오고 이거는 뭐 쓸 수가 없는데 언제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형님과 저가 같이 갔었던 이제 광주에 문 사장님이 계신 악기점도 마찬가지고 참 이제 재밌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고 이 직업이 참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 아까 현피디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배터리를 일일이 좀 소진된 배터리를 이렇게 아니면 왕창 사가지고 공연 한 2시간 하고 빼놓고 네. 체크해놓고 2시간 공연했다. 또 새 걸로 공연 아니면 합주 2시간 했다. 일부러 소진을 시켜서 그런 식으로 쫙 모아놓고 그거를 또 공연 때 다시 이제 네. 돌려 끼고 그리고 공연장 갔는데 조명 막 앰프 또 뭐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퍼즐을 제대로 쓴다는 어떠한 그 개념에 끼워 맞추려면 거기에 통과 의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지켜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근데 통과를 다 지켰어. 이거 경우의 수를 내가 이 이펙터 소리를 너무 잘 알아. 내가 집안에도 전기 접지 다 해놨고 내가 EMF에서 꽂으면 늘 이 소리가 났는데 내가 공연장 그 세팅 다 해놨어. 뭐 내가 돈이 많아갖고 뭐 내가 겁나 잘 나가는 뮤지션이야. 어쩌고저쩌고 해서 내가 세팅 다 했어. 그래서 빡 했는데 그 소리가 안 나. 예를 들면 어? 뭐가 문제지?
어디서 뭐가 잘못된 거지? 야 케이블 맞나? 어, 케이블 이거 저기 뭐 빈티지 케이블 그거 맞는데? 뭐뭐 그러니까 변수가 너무 많다는 거죠. 내가 레드 핫 첼리 페퍼스면은 그렇게 해도 아무 무리가 없죠. 알아서 다 해줄 거니까. 테크니션들이 이렇게 방에 있다가 세팅 다 됐습니다 하면 기타도 세팅 다 돼 있고 이펙터도 뭐 내가 이걸 들고 올라갈 필요도 없잖아. 다 돼 있고 뭐 알아서 그거 그대로 저기 컨테이너에 실어가지고 그대로 해서 그냥 그대로 딱 해놓고 그대로 해놓잖아요. 그 해외적인 그쵸. 세계적인 뮤지션들은 레니 크래비치도 그렇잖아. 그대로 그 들고 스튜디오 뭐 그게 프로그램의 하나 일환이니까. 어. 네. 아니면은 뭐 그런 것도 많잖아요. 합주실에 이래 어떤 자기들이 늘 듣는 사운드 해놓고 그게 똑같은 세팅으로 한 그쵸 그쵸 다가 더 있죠. 네. 그걸 들고 그쵸, 공연장 그쵸. 간다거나 어. 그것도 그게 혹시나 고장 날까봐 공연장에 또 그걸 서브로 그쵸. 똑같은 세팅이 또 있죠. 그래서 뭐 몇 개 몇 개를 그 커버 해가지고 이제 백업을 할 수 있게끔 해놓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퍼즈 그렇게 써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여기까지 말씀드리냐면 또 이제 뭐 이 퍼즈 장인 형님들은 아이 놈아 네가 몰라서 그런다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엄한 게 나왔다. 어. 근데 그러기에도 진짜 빈티지 퍼즈를 그렇게 어떠한 이런 많은 환경에 맞춰서 쓰기는 너무나 어렵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 배터리 뭐 부분부터 해서 뭐 근데 일단은 파워를 공급을 받고 그냥 뭐 이런 거 저런 거 타지 않고 일반적으로 웬만하면 자기 소리를 내주는 거에 얘가 전해져서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사운드를 내줄 수 있다는 거는 오히려 요즘 연주자들한테 정말 잘 맞는 퍼즈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걸로 입문해서 진짜 퍼즈 매니아가 되면 또 시장이 재밌는 그쵸. 거겠죠. 그래서 저는 입문의 문턱을 확 낮춰준 이 JHS 사장님한테 오히려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퍼즈에 좀 더 관심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아이템이었고요. 저희가 오늘 한 줄 평까지는 드리겠지만은 점수는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총 씨 먼저 이 JHS의 볼초 한 줄 평 주신다면 네, 한 줄 평 되겠습니다. 배트맨과 배트카 이렇게 될게요. 뭐 배트맨 하면 또 배트카가 안 떠오를 수 없죠. 뭐 누학자나 이럴 수 있으면 배트맨과 로빈 이럴 수 있는데 배트맨과 로빈은 잠깐 합을 맞췄잖아요. 그죠? 잠깐 합을 맞추고 잘 안 나오. 근데 배트맨은 늘 배트카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 뭐 이제 세대별로 네. 배트카 디자인도 좀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어쩌면은 이 현대적인 퍼즈한테서 결핍됐던 혹은 늘 약간 아픈 손 같았던 것들을 딱 그대로 해결해 주신 게 아닌가. 이 JHS 사장님의 이 덕질이 또 하나의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지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 덕후가 만들어낸 효자손 이 가련대를 잘 긁어요. JHS 사장님이 이 정말로 재밌어요 진짜. 굉장히 덕후고 이 연주자들이 가련 부분들을 정말 잘 긁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했던 점 잘 해결해 주시고요. 목말랐던 자들에게 물도 물론 다 돈으로 해결하지만 그렇죠.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템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는 드라이브 페달이나 아날로그 딜레이 페달에 한번 물려서 사운드를 테스트 해보고 싶다는 아날로그 생각이 딜레이 정말 재밌을 것 같네요. 듭니다. 꼭 한번 준비해볼 것을 약속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